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. 팀장님, 네. 예, 뭐 오늘은 쉬어갈 때 됐으니까 쉬어갔다라고 봐도 돼요. 그렇죠. 그러기에는 고민이 많나요? 예, 말씀해 주세요.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장중에 상승하기도 했지만 네. 대체적으로 어제 뭐 램리스틱지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. 그러면서 좀 약세를 좀 보였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일부 바이오 업종의 문제 때문에 하락폭을 좀 키우자 코스닥 코스피도 같이 빠졌습니다. 네. 자 후반에 좀 빠진 요인은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 노딜 브렉시트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거든요. 이게 그 이슈를 좀 이따가 장 마감 네, 후에 네, 좀 네, 말씀드리려다가 네.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. 일단은 장 마감을 우리 시각으로 장 마감 직전에 이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 지금 현재 오늘부터 이제 EU 정상회담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서 영국과 협상을 하는데 네. 일단 그 협상안에 대해서 이제 북아일랜드 위주의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 민주연합당 뭐 그쪽에서 지금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나는 거부한다. 이런 발표를 해버렸어요. 그러니까 EU하고 영국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영국에서 다시 한번 이 표결을 붙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좀 문제가 생겨요. 왜 그러냐면 네. 이게 이 북아일랜드에 있는 민주연합당 자체가 지금 이제 연정이거든요. 이제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으면서 지금 파운드화가 그래서 지금 현재 갑자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 내용 나오면서 툭 빠졌거든요. 네, 빠지고 나서 네. 지금 현재 0.15%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 환율도 좀 움직인 것 같네요, 보니까. 예, 네. 장 마감 직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네. 시장 자체가 좀 부담을 갖고 있고요. 뭐 예상치는 이제 플러스 보합 왔다 갔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오늘 지금 현재 그 미국 시간의 선물이나 그 다음에 시간의 선물 같은 경우도 그냥 보합권 근처였는데 네네.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한 0.3%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. 그 다음에 그 유럽 쪽에 주식시장 자체도 뭐 보합권 근처 움직이다가 지금 현재 한 0.23% 정도 빠지고 있는. 그러니까 이게 뭐 당장 뭐 안 된다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그 지금 현재 사안에 대해서는 나는 거부한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합의돼서 이제 순차적인 브렉시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노딜이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예. 뭐 합의가 됐다라기보다는 EU 쿠스코 이제 의장이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예. 뭐 지금 현재 뭐 잘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긍정적으로 발언을 했거든요. 예. 그렇지만 이제 어제는 합의가 안 됐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부터 있을 EU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을 좀 할 것 같은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당장까지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시장에 일단은 뭐 왜 그러냐면 실적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공백기거든요.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다음에 오늘 미국 시장도 뭐 특별하게 급격하게 뭐 실적 발표는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그쵸? 것 같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런 실적 공백기라기보다는 실적 발표가 있긴 있는데 뭐 엄청나게 우리의 유명한 기업들보다는 좀 작은 기업들 위주의 실적 발표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러한 이슈가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. 거기다가 미국 증시는 최근 들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나중에 가면 노이즈가 되기를 노이즈였구나 그때는 이런 생각이 되기를 바라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유럽 쪽에 특히 영국과 브렉시트와 관련된 이슈가 또 시장에서도 많이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동시효과 상황의 움직임은 좀 양대지수가 모두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. 코스피 경우에 동시효과 상황은 다시 한번 마이너스권으로 좀 들어온 상황이고요. 5.8포인트 하락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. 2077.03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도 2포인트 약 3포인트 정도의 하락으로 649.11포인트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종목들을 좀 살펴드릴게요. 오늘은 내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금 눌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. 오늘은 SK하이닉스가 2.4%까지 내리는 그런 동시효과 상황이고요. 그리고 아침장에서 메디톡스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9.8% 하락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. 헬릭스미스 역시 8.6% 정도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. 상당히 흥미로운 게 지금 시가 대비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면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콘텐츠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어요. 바이오주가 좀 눌리니까 이쪽으로 조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
들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. 물론 시가총액 상위 시가총액 규모 자체는 크진 않지만 이런 종목들에 대한 오늘 활발한 장세도 나타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